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이란이 어제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가 좀 잠시 전에 보도를 조금 해드렸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전쟁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게 가장 그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 올려놓고 텐션을 올려놓고 적절하게 멘트 치면서 빠지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오늘 오전 8시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돼 있다가 한 25분 정도 25분 넘었어요. 네, 넘어서 네.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서도 8시 때에도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면 이 미군과 또 이라크 군인 민간인들 모두 안전하고 사상자가 없다. 그래서 참 해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이란이 미사일을 안전하게 잘 쏴서 사상자가 없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 보유를 못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란은 핵보유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핵협상으로 이란한테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미국인들을 공격했다는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란이 1979년 이후에 나쁜 행동 많이 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그 이슬람 혁명이죠. 호메이니옹의 그 이슬람 그 혁명 이후에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 나쁜 행동을 고쳐야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앞으로 이란에 번영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나쁜 행동을 고치고 미국과 잘 지내면 변형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얘기했고요. 전쟁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죽은 이란의 2인자는 테러리스트고 미국인들과 미국의 위협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유 천연가스 보유량이 세계 1위다 이런 점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동의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과 뭐 이란과 사이가 틀어지고 중동 사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미국은 뭐 세계 최대 예, 원유 천연가스 보유국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나토나 러시아 중국은 미국에 조인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을 몇 가지로 해석해 보면 이란 문제는 전 정권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이걸 강조했고요. 오바마 잘못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란이 원래 나쁜 국가가 아닌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나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팔레비 국왕 시절에 이른바 세속국가 시절이죠. 네. 뭐 그 시절을 기억 못하는 분도 많겠지만 사실 이란이 지금처럼 뭐 히잡을 두르고 여성들이 눈만 내보이고 이런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팔레비 국왕 시절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그렇죠. 예, 네. 거의 뭐 서방 세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친미 국가였고 굉장히 네, 그런 국가였는데 개방됐던 국가였는데 예, 이 호메이니용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사실은 반미로 돌아선 이유가 70년대 이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한 거죠. 이 미국 때문에 이란이 정말 아주 너무나 퇴폐하고 안 좋게 네. 되는구나. 그래서 호메이니용이 그 이슬람 혁명 일으키면서 완전히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의 안 좋은 그런 영향 때문에 이란이 지금 퇴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반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팔레비 국왕 시절에 세속국가가 다시 된다면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란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솔레이마니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나쁜 인물이고 제거됐어야 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결국 그 얘기를 한 의미는 미국은 솔레이마니 제거로 만족할 테니까 더 이상 미국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란 너희들도 이쯤에서 그만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 이란에게 이제 한 가지 핵무기 보유할 생각은 버려라. 이런 얘기. 이 정도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네. 이 스탠딩 다운 그러니까 좀 물러서는 것 같다라는 네. 식의 그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죠. 글쎄요. 근데 사실 어젯밤만 해도 굉장히 그 긴장감이 네. 고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불과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단 네. 말이죠. 성명을 발표한 지. 네. 이 발표로 인해서 조금 예, 네. 이제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완화된 들어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의 2인자 솔레이마니가 암살되고 이란에서
굉장히 이모셔널한 굉장히 감정적인 장례식이 4일 동안 열렸고요. 심지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지만 굉장히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솔레이마니 이 암살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됐고 실제로 어제 이란이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어제 오후에 네. 예, 저도 라디오 코라에서 좀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제 오후에는 좀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돼서 긴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발표였지만 미국 그 군인들 80여 명이 죽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을 때는 아예 정말 전쟁까지 가는구나 싶었는데 곧바로 미국 쪽에서 반박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80명이 사망했다는 건 근거 없다. 미군 사망자 사상자가 없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약간 그래서 달라지더니 결국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전쟁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무부가 연방의회 상대로도 이제 브리핑을 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란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나 에스퍼 CIA 국장 등이 합동으로 연방의회에 브리핑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연방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LA 시간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연방 하원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이 끝나면 또 곧바로 연방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역시 비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이 대국민 담화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얘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없었고 비공개니까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연방 하원 의원들과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미국의 그 안보와 정보 를 다루는 수장들이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브리핑까지 하고 나면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좀 들고 있고요. 좀 그리고 속보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란도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격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마치 지금 짜고 치는 것 같지. 굉장히 티키타카 우리가 네. 축구에서 티키타카 얘기하는데 주면 주고 굉장히 그 주고받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아주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일단은 뭐 전쟁 걱정이 현재로서는 많이 좀 가라앉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제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네. 좀 상당히 지금 저희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역시 어제 이란의 네. 공격은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그 말씀을 드리다가 그 대국민 담화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CNN이 오늘 아침 속보로 이란이 사전에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라크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썼습니다. 이라크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Iraq said it had received verbal notice from the Iranians prior to the strikes. 그러니까 이란이 어제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에 그 버벌리, 그러니까 구두로 이라크 그 고위 관계자에게 우리가 미사일 공격할 거다 하는 걸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이라크 군인들과 미군들이 다 안전한 곳으로 이미 다 대피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미국도 이라크 정부 발표가 팩트라고 인정했습니다. US officials said the Iranians were likely aiming to miss. 그래서 CNN 보도를 보면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란이 처음부터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얘기한 거 보면 이란이 미사일을 안전하게 잘 쏴서 사상자가 없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미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라크에게 통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쏠 때도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라크 공군기지 근처로 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대국민 담화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상자는 없고 이라크 공군기지에 약간의 그 데미지는 입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피해 갔다고 하지만 미사일이 계속 떨어지니까 데미지는 갔겠죠. 근데 데미지 정도 가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라크 공군기지 자체도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이라크 공군기지에 지금 미군 기지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지금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스하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미사일을 쐈다. 왜냐하면 이란이 쏜 미사일이 그 정확하게 타겟을 조준해 가지고 타겟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아니게 미사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타겟을 미스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쐈고 또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이라크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도 그 의도대로 뭐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설도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날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란도 체면치레하는 용으로 날린 것이고 미국도 그걸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2인자를 죽였잖아요, 미국이. 네. 그럼 이란도 주권 국가로서 이 정도의 보복은 해야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전면적으로 네. 뭐 치닫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거고 네. 조금 전에 아까 축구에서의 티키타카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씩 주고받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란이 어제 이 미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미사일 공격도 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예, 네. 자존심 상하고 도저히 이건 국민적인 분위기상 지금 그 이 지난 주말에 이란에서 예, 솔레이만이 장례식이 열렸잖아요. 그 당시에 뭐 좀 보도도 나왔지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네. 수십 명이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란 국민들에게는 어찌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이란 국민들에게는 영웅적인 사람이었고 영웅이었고 또 한때는 미국과 힘을 합쳐서 IS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요. 고조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CNN이나 이런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이란 정부도 미국과 쉽게 화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리탈리에이션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이란 정부가 오히려 이란 국민들에 의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정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격앙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란도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었고 미국이 어찌 됐건 이란의 최대 실세 2인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리탈리에이션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전에 이란이 그래서 노티스 해줬고 그래서 대피했고 그리고도 이 결정적인 그 이 주요한 시설은 피해가면서 미사일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담화 발표하면서 그만하자. 결국은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하자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지금 찾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란 국민들의 감정을 좀 무마시킬 수 있고 다만 근데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란이 뭐 사전에 이라크에 통보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보는 또 이란의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란과 미국의 화해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란의 그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 그 오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이란 그 보라지잔시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냐면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이란이 이라크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곳이 그 IRNA 이란 국영통신사 보도를 보면 걸프 해안에 있는 부쉐르라는 지역입니다. 부쉐르 원자력발전소 부근에서 이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쉐르는 이란 내에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 것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지금 착수한 것이 아닌가? 핵실험을 한 네. 것이 아닌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지금 여겨지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신호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 술라이마니가 지금 제거된 상황에서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하거든요. 북한과 지금 비슷한 입장입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고 그런다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핵무기 없는 북한은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국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 미국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었다.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내지는 핵무기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핵실험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미국과 이란 관계에서 하나의 좀 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래도 큰 위기는 뭐 전쟁이라는 큰 위기는 일단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네, 예. 저는 한 가지 다행히 말이에요. 그래도 이란이 그 미군 기지에서 조금 벗어난 목표를 정확히 맞춰서 그렇지 그게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미군 기지를 정말 정확히 맞췄다. 이거 큰일이죠. 그 10수명이라도 다쳤으면 오늘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